네, 외국에서 태어나 유소년기에 한국에 들어온 중도 입국 자녀 등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공교육 진입을 돕기 위해 한국어 학급이 처음 운영됩니다. 한국어 학급은 무학년제로 운영돼 나이에 상관없이 최대 2년까지 정규 수업 시간에 필요한 한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학교에는 중도 입국하거나 유학 온 외국인 가정의 자녀 등 우리말이 서툰 이주 배경 학생 20여 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전체 학생 수의 2.8%를 차지합니다. 낯선 문화 차이도 극복해야 하지만 맞춤형 교육이 부족해 학습 부진을 겪거나 학교를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이처럼 중도 입국 학생과 외국인 자녀의 공교육 진입을 돕기 위해 처음으로 한국어 학급이 운영됩니다. 우선 외국인 가정 자녀들이 많은 아라 초등학교와 제주 북초등학교 두 군데에 한 학급씩 편성됩니다. 한국어 학급은 무학년제로 학년과 나이에 상관없이 최대 2년까지 정규 수업 시간에 필요한 한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됐든 무학년제이기 때문에 오면은 10시간 내외 주당 10시간 내외의 한국어 수업을 듣고 다시 복귀하는 거죠. 특히 해당 학급은 한국어 교육 경험이 많은 정교사 외에도 외국어 보조교사가 최대 2명까지 배치될 예정입니다. 외국인 학생 수가 5명이 안 되는 학교에는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을 운영합니다. 또 신제주 외국문화학습관에서는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예비 학급도 운영됩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이 학생들을 센터형 예비형 그 신제주 외국문화학습관에 학생을 아예 보내어서 저희들 뭐 위탁형 형태로 해서 수업을 받게 하고 어느 정도 이제 한국어 내가 수업을 좀 따라갈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다시 원적교로. 제주 지역 다문화가정 학생은 3,100여 명으로 전체 학생 수의 4%를 차지할 만큼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반 학교에 한국어 학급이 운영될 예정이어서 그동안 서툰 한국어로 어려움을 겪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학교 생활 적응과 공교육 진입에도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